몸은 환자분은 사이너바이티스랑 시너바이티스랑 아타라잉크 인스트라빌리티 때문에 아스코스코프 시너벡터미 하고 이제 MBO를 할 환자인데 이제 프랙션을 살짝 하는데 이제 포탈 설명하려고 그래요. 포탈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메디알 포탈하고 라타랄 포탈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이렇게 만져지면 TBRS 엔테리어 여기 보여요. TBRS 만져지고 여기 이렇게 만져져 익스텐살루스 등호수가 만져지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래도 사피노스 대응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라타라 엔테 라타라 포탈 할때 조심해야 될게 15미터 페론이라고 보는데 여기 뭐 틱틱틱 만져지죠. 틱틱 지금 여기 만져지고 여기 만져지고 이게 보이냐 이게? 네. 네. 이렇게 보이는 거? 네네. 이게 이제 15피자 페로니아라고. 지금 15피자 페로니아라고 프렌치가 하나 이렇게 지금 가네. 근데 여기가 어디 있냐면, 아타랄 포탈 뜯는 데랑 거의 유사해. 자, 그러면 포탈은 어디를 뜯냐면, 이 그림은 이제 그랬죠. 이제 만지면 사실 안 해. 만지면 이렇게 만지면, 이게 디지털 TBR 리뷰죠. 이렇게. 리뷰고, 이게 이렇게 볼록 튀어나 들어가서 이렇게 되잖아. 그지? 여기가 이제 노체브 하티, 그지? 네. 그리고 여기가 여기서부터 만져보면 이렇게 하고 이 피블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신데스모시스에서 여기 AITFL이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맞아지면 여기가 이제 탈라 바디에 숄더가 만져 탈라 바디에 메디알 숄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여기 탈라 바디에 라타라 숄더가 이렇게 만져져. 그럼 이렇게 이제 탈러스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포탈은 여기 뚫으면 되고 여기 뚫으면 돼. 여기 뚫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TBRS 엔테리어의 저스트 메디알에 높낮이는 노치 오브 하티 이쪽으로 들어가잖아. 높낮이는 이 얘의 그 뭐지 메디알 이렇게 와서 메디알 숄더 어? 네. 저스트 프록시멀에서 하면 돼. 그치? 너무 아래로 내려가면 너무 아래에 닿으면 포스테리어 들어가기 힘들고 약간 위에 닿으면 포스테리어 들어가기가 쉬운데 너무 위에 닿으면 여기를 또 갉아먹지 여기를 어? 그런 게 장단점이 있고 적당한 높여야 되고 그리고 라타랄 포탈은 여기 뭐 숄더지 라타랄 숄더 네네. 이 숄더에서 들어가면 되는데 대개 여기 보면 그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익스텐스 할수 있는 농구스대가 있다 있지 네. 여기가 익스텐스 디지털 농구스가 하나 둘셋네 개가 네. 있고 네. 여기서 바로 익스텐스 만약에 펜레스 털티오스가 이렇게 네, 털티오스. 다섯 번째 네. 메타사 베이스로 그래서 네. 그거 이제 라타라에서 하는 건데 대개는 이 라타라 숄더 그런데 얘가 이제 슈퍼피자 페로니 하려고 여기 하나 가지 하나는 브랜치가 이리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거든 이렇게 그 브랜치가 여기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갈 건데 여기에서 많이 걸려 그래서 네. 여기서 인시전을 놓을 때는 만진 다음에 스킨만 딱 하는 거야 스킨하고 서브 그 다음에는 벌리고 들어가서 하고 그리고 쉐이빙만 할 때 있지 나올 때 무조건 쉐이빙을 나올 때는 끄고 나오고 무조건 나오면서 긁으면서 나오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가 어드에이션이 잘 돼 그래서 이제 포털 사이트 어드에이션 되면 톡 치면 찌릿찌릿 이게 이제 어드에이션 때문에 그런 거야 인저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인저리를 내가 앉았다고 자신이 한다면 어드에이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힐링이 되잖아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 그래도 환자가 찌릿찌릿 아프다 그러면 나중에 수술하고 한 달에서 석 달 그 사이 지났을 때 스테로이드 인젝션 그렇게 하면 또 확 좋아져 그렇지?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일단은 이제 마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메디알 라타라 숄더 찾는 거랑 네. 탈라바디의 숄더 찾는 거랑 슈퍼피자 페로니얼 러브의 그 돌사 라타라 브랜치가 항상 여기 근처에 있다는 거 그거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포탈 뜯는 거예요 그다음에 적당히 트랙션 하고 준호 한 문제 맞췄네요 아 그래? 올해 기출 문제야 아 정말? 페로니스 펠시어스 저스트 라테랄에 뚫는 아, 네. 그때 주의해야 될 거 뭐? 너무? 네. SPN 왕년만 톤이 괜찮냐 근데 우리? 예,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인시전 항상 스키만 예 스키만 이렇게 그리고 뭘로? 모스키토로 이제 이게 불안한 사람들은 이제
못 바늘로 살짝 해가지고 이제 물 집어 넣은 다음에 쪼이들 좀 벌리고 그날 바꾸고 해. 근데 이제 경험을 많이 쌓이고 이제 정확하게 그 피지컬을 하고서나 포인트를 찾으면 그냥 이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응? 근데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하지.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물 집어넣고 바늘로 해가지고 물 집어넣고 하는 게 이제 안전하기는 해. 찰칵. 그럼 이제 치킨 마실 수 있겠지?